근데 뭔가 지하철 소리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너무 병도졌나? 아, 너무 어려워. 사람 머리가, 야. 안녕, 유튜브 구독해. 최근에 유튜브에 엄청 핫했던 게임 기억나시나요? 8번 출구라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는데 생방에서 했었잖아. 근데 그게 최근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라는 게임이 나왔더라고. 약간 핫한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포게임입니다. 공포게임. 아, 씨, 근데 나 좀 약간 너무 떨리는데? 아, 일본어 좀 약간 어려운데? If you notice anything unusual, let's return immediately. 아, 똑같네. 게임 방식은 똑같네. 8번 출구 때랑 똑같이 이상현상을 발견하면은 돌아서 가면 된다고. Let's head towards 7번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7번 출구를 향해 가면 되는 거지? 사람이 너무 크지 않냐? 야, 인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큰데? 7번 출구는 요쪽 길인데? 다 일본어라 근데 못 알아듣겠네. 12시 34분 이런 거 잘 외워놔야 돼. 아저씨 동공 없는데 이거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와 하니까 배터리 다 나갔나 보네. 바닥만 보네. 일단 이걸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저번에 8번 출구 때도 기본 맵을 익혔어야 됐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쫀게 뭐야? 야 이거 근데 누가 봐도 이상현상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정상현상이에요? 근데 나 궁금해.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하면은 아 F 누르면 원래부터 시작이구나.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거울에 나 안 비치는 거 좀 이상한데? 아 외계인 또 있는 거 좀 무서운데? 그냥 무서운데요? 아 이해했어. 아 F를 꼭 눌러야 되는구나. 지금 C2 됐네. 잘 봐야 된다. 아까랑 다른 거. 아저씨 똑같이 있고요. 그림자 있고 천장 깨진 거 그대로 있고. 아니 근데 외계인 있는 게 정상현상이라고? 킹받네 그냥. 이게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맞으면 C3이 나오겠지. 오 맞네? 맞았어. 밑에 판 발판은 뭐 비슷한 것 같고 아저씨도 똑같고요. 12시 30분 40분대 간격으로 있는 거 확인됐고요. 천장에 구멍 있고. 아저씨 근데 좀 약간 무서워지는데 점점? 분명히 뭐 하나 나올 때 됐는데? 뭐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없을 리 없는데? 아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뭐 한자도 뭐 문제 없지 않냐? 1,2,3,4,5,6,7,8,9도 맞고. 어? 뭐야? 야 이거 원래 없지 않았어? 야 원래 없었던 것 같아. 저거 이상해. 쓰레기통 없었어. 아 맞지? 어? 아, 야 근데 아까 전에 2번이 진했고 1번이 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반대편에 그렇게 그려져 있었네요. 확대 기능이 있는 거 보니 광고판도 잘 보셔야 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러네. 어 나 이거 있는지 모르는데 처음 보는 그건데. 야, 일단 뭐 안 보여. 나는 뭐 안 보이는데? 너무 어려운데? 아 뭐 안 보이는데? 오 오케이 맞았어. 또 지도도 맞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현상일 건데. 문제들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 문제들 게 없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문제들 그 거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공포게임할 때. 맞다. 4번 출구 왔고요. 근데 이렇게 나를 쉽게 넘겨준다고? 아저씨 뭐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저씨 무섭게 생겼어. 일단 뭐 문제 없는 것 같지 않냐? 뭔가 아저씨가 아 나 무섭게 하지 마. 이거 막 알고 보니 쫓아오는 거 아니야 뒤에서?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야, 뭐 음료수도 뭐 딱히 이상한 거 없잖아. 아 무서워! 뭐야 도네이션이에요? 아니 무서워.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척 하다가 이러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아 근데 나 지금 5번 출구까지 왔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따 다음 판 1번 출구 나오면 이제 개짱 나는 거지. 시계! 아씨 나 눈썰미 미쳤는데? 아저씨는 뭐 계속 이러신 분이니까 이것도 뭐 문제될 거 없는 것 같고. 아이 뭔가 쫓아올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아 몰라 그냥 무서워. 이거 아까 그림 그대로고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고양이 그림이 다른 것 같다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없었어. 아닌데?
어? 이거 그림 뭔가 다른 거 같지 않아? 이거 이 그림 아니지 않았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아이씨 뭐야. 나 그냥 기억 상실증이 온 건가? 아저씨? 다른 거 없죠? 똑같이 계속 오른발 차고 계시고. 아씨 아까 뭐였지? 아까 진짜 그 고양이 그림 그거인 건가? 야 아니야 고양이 그림 똑같잖아. 어, 나 진짜 아까 거 모르겠는데? 간판 뭐 이상한 느낌은 잘 모르겠고. 야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그냥 고? 아 에바야. 아니야 이 문 개수 이런 건가? 의자가 오른쪽 왼쪽 방석 세 개씩 있고. 아이 지하철에 왠지 귀신 있을까 봐 계속 보게 되네. 와 나 여기까지도 모르겠는데 설마 이것도 틀리는 거 아니겠지? 아 그래 자 일단 2번 출구 왔고요. 저 아저씨 일본에서도 어게인 낸 어게인 주시. 어게인 어게인. 야 문제가 너무 뭐가 없잖아. 아 개오바야. 아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도르마무 거래를 하라. 와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어? 이 아저씨 갑자기. 아 노래가 나온다고? 이 아저씨 그냥 취객이었네. 어 야 지하여 아저씨. 아 오케이 바로 그냥 이거 너무 거저주는 문제였죠. 나이스. 2번 출구 왔고 뭐 이 표지판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천장이 뭐 다른 것도 잘 모르겠고. 제발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의심병이 더 돋아요. 자판기 똑같이 나오면서 음료수에도 뭐 문제없고. 아 나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 있지 않겠지? 아 제발 4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제 나올 때 됐다. 이제 이상현상 나올 때 됐어. 근데 뭔가 지하철 소리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너무 병도졌나? 이지는 헛갈보니. 아 너무 어려워. 사람 머리가. 야야야야. 나 뭐였는지 모르겠어. 뭐였어요? 야 나 못 봤어 눈 감아. 야 뭐임? 야 근데 뭐야? 쟤한테 잡혀서 그냥 죽은 거야? 아니 오바지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건. 이 아저씨도 그럼 좀 있으면 나 쫓아오고 그러겠네 100%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오른쪽에는 머리가 근데 왼쪽에는 머리가 되게 작다? 얘 이제 조심해야겠어. 이거. 아 오케이 씨 2번 왔고요. 아 무서워. 아 나이스 3번. 이제 나올 때 됐다. 꼼꼼히 쳐다봐야 돼 꼼꼼히. 오케이 이상 없고요. 와 뭐다 뭐야. 아 내 뒤에 뭐야. 아 그림자만 보여도 무서워. 아 또 나 쫓아오는 거 아니야? 제발. 아 진짜 리얼로 기둥 개수까지 세워야 돼? 그러면 약간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 느낌을 느껴보자. 느낌을. 기둥은 근데 문제 없는 거 같거든요? 뭐야? 왜 1번이야? 돌아가서 오지 않았어요? 아 원래 방향대로 갔어? 아니 나 돌았던 거 나 너무 무서운데? 계속 아까부터 깍두티 깍두티. 엥? 엥? 전화기가 너무 크잖아 장난하냐? 뭔가 근데 뭔가 생략된 느낌이 들어. 여기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나 이거 도박 건다. 나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야 시끄러. 느낌을 맞춰야 돼. 느낌 느낌. 촉은 아무도 못 이기거든. 뭐야 뭐야.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이렇게까지 해서 3번 출구로 와야 되냐 진짜 인간적으로. 땅이 하세요. 아 나 뭔지도 보지도 못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자 오지 마세요. 4번 출구. 시계 똑같고 그림 똑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나 쟤 또 움직일까 봐. 오케이 5번. 야 진짜 개 많이 왔다. 아 나 근데 이상현상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이제. 야 나 뭔가 이상해. 너무 길지 않아? 맵이 너무 긴 것 같아. 제발 맞아라. 지금 5번 출구거든요. 제발 6번 나와라. 나이스. 아 이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세 명.
아, 똑같고 똑같고. 다 맞는 거 같아. 다 맞는 거 같은데 무서워. 아 미칠 거 같아. 아 나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 나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제발 뭐 튀어나오지 마세요. 진짜 제 패고 싶으니까. 제발. 나이스! 자 이것만 진짜 이것만.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아 뭔가 공기가 이상해. 기차 뭐 요 정도 길이였던 거 같아. 자판기에 뭐 이상상 없고요. 문제 없을 거 같거든? 문제 없어라 진짜 제발. 이상한 거 없죠? 어? 아 진짜.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싫어. 아니 야 불 꺼졌는데 앞에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하냐. 아 이 정도면 잘한 건데. 어우 5,000원에 행복이지. 야호 우방종을 5,000원에. 아니 왜 또 1번이야. 야 반대 나올 때까지 하나는 좀 꽁으로 먹자.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확률 게임하자. 1, 2, 7승이니까 1, 128의 확률을 믿어보자. 아 뭔가 이상해. 안내멘트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귀가 지금 나 이상한 거 안가? 어? 뭐야 맞네? 아 근데 불 꺼지는 게 진짜 개공포다 진짜. 아 깜짝아 이상현상인 줄 알았잖아 도네이션. 야 그래도 4번까지 어떻게 저쪽에 왔다? 야 불 꺼질 거면 빨리 꺼.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진짜 싫다 진짜. 이 또 따라할 것 같아.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제. 야 이건 아니지. 아 놀래라. 아 놈들 진짜 개발자. 심지어 아까 그 눈 나 따라한 거 알아?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 목소리가 너무 내 귀에 때려 박혔어. 나이스. 슥슥슥슥 봐주고 슥 봐주고 슥슥슥슥. 오 예! 이거지! 슥슥하고 슥슥삭 가는 거야 이런 게임은. 근데 여기 너무 밝은 거 같지 않아? 밝기가 좀 유독 밝아진 느낌인데? 나 도박한다. 슥슥하고 삭삭해서 대초망. 어 뭐야 야 나름 뭐가 됐어 조명이. 약간 둥그러지는데? 원래 안 둥그렀는데? 뭐야 4번까지 그냥 왔네? 나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또 반대 같거든? 또 반대길인 것 같을 때 얘네가 반대길로 또 해놨을까? 근데 확률상 직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확률 싸움 인정? 내가 말했지. 이게 홀짝이랑 다른 게 뭐냐? 어 이거 없었죠. 저 그림 없었습니다. 아, 일단 6번까지는 뭐 그냥 거저 먹네. 아 사실 지금부터가 진짠데 이것도 6번 7번에 개 무서운 거 넣어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개 싫어. 뒤로 가라고? 아 확률상 뒤가 맞거든? 지금 이제? 아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뭐 또 튀어나올 것 같아. 와 7번이라고? 이건 진짜 반대가 맞아. 이건 진짜 반대가 맞거든 확률상. 근데 무조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도박을 걸까? 도박 걸고 안전하게 갈까? 아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봐야겠지 그래도? 아 리얼 무서운데 진심으로? 어 세일이다 야야야야야. 원래 100엔이라 써져있어. 세일 나왔어. 아 이거지. 아 그래 자판기가 어떤 놈이 무료로 파냐. 8번 출구 후속작으로 8번 출구로 올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후속작까지 해봤는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후속작이 좀 더 재밌는 듯? 뭔가 볼 게 더 많고 더 무섭다고 해야 되나? 저번 8번 출구 때는 덜 무서웠던 것 같아. 그것도 무섭긴 했는데 지하철 2호선 이번 게임은 좀 더 무서운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